장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산실무집 정약용 19세기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살기 좋은 곳 풍양도 통청하고 명예로운 길은 세월만 바쁘지요. 서늘하기 기다려 곧 도초를 걸렸더니 더위에 지쳐 침상에 눕고 말았네. 나간의 제비 봄나기가 괴로워라. 송골매 어느 때나 훨훨 알까. 가을이 오면 상낙주를 잔 씻어 함께 나누겠지요. 이렇게 다산 시문집의 상낙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은 없습니다. 자,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 작상 낙주법이라고 하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누룩 한 말과 해서 이렇게 나머지 모두 동주를 만든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누룩가루 한 말과 잘 연근 쌀두 말, 숙수 한 말을 준비한다. 2. 쌀은 물이 맑아질 때까지 깨끗이 씻는다. 3. 누룩가루 한 말을 물에 담근다. 4. 누룩이 거의 발효되면 쌀로 술 밑밥을 지어 넣는다. 5. 술 밑은 세 번만 넣는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